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까? 내기의 결과를 기억하시나요? 내기에서는 이겼지만 그냥 물을 틀어놓고 머리도 감고 씻으시네요. 한편 부엌에서 계속 설거지 중인 누나. 하필 이때 전화가 걸려오고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수도꼭지에서 물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아, 30분 있다 나갈게. 어딘데? 아 몰라. 지금 누구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야 빨리 넣어. 너 거기서 살 거야? 야 너 또 총 쏘지? 자 어지간히 해라 진짜. 아 누나가 내 기분 알아? 어? 잘생긴 내 마음을.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네네 가수 납셨네 가수 납셨어. 이 와중에 수돗물은 계속 틀어져 있네요. 여러분의 물 사용 습관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귀중한 제주의 물. 지금 당신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물을 낭비하고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과거 물허벅을 지고 먼 길을 걸어다니며 물을 날라야 했던 제주 여인들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아침에 한 5시쯤에 독구름이 일어나 빨래 할 거 놓고 또 채소 국 끓여 먹을 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와근에 그거 시청 가근에 아침밥 해 먹어 또 물 제자도 한 9시 10시 되면 또 밭에 가고 아침이 5번, 저녁 때 5번. 학생들이 그 삶을 체험하기 위해 모였는데 옛 어른들의 고생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 물허벅 항아리 있죠? 예, 저 항아리에 물이 몇 리터 정도 들어갈까요? 20리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리터, 네 정답입니다. 와. 실제로 20리터의 물이 들어간 물허벅을 지고 돌아볼 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번쩍 손을 든 세 명의 학생들. 물허벅지기 체험에 도전했는데요. 일단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냥 제 책 떠본 것 같고 괜찮아요.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네, 엄청 자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아, 이 정도야 뭐 껌이죠. 실제 허벅에 들어가는 물의 양인 20리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묵직해진 허벅을 어깨에 지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데요. 자, 출발! 처음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던 여학생. 400m를 한 바퀴 돌더니 벌써 지친 듯하네요. 지금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어요, 제 안에서. 그만둘까 계속할까 생각 중. 이런 것 때문에 허리가 구부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외롭고 어깨도 너무 아파요. 저희 할머니가 이랬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학생이 걸은 거리는 겨우 2km. 과거 어른들이 물을 길러다니던 거리의 반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저기 허벅을 지고 네, 인터뷰할 기운이 없는지. 다섯 바퀴를 걸어봤는데 네. 어떤가요? 소감? 아, 처음에는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진짜 중간에 진짜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요. 다섯 바퀴 동안. 근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번엔 외롭지 않게 두 친구가 함께 걸어보기로 했는데요. 가득 찬 물허벅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어떤가요? 뭐 아구 힘든 건 없는데 어깨만 조금. 사실 예전엔 10살 남짓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물을 길어왔는데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네, 걸어보니까 어떤가요? 와, 이거 어린아이가 하시는 게 아닌데 절반했는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하루에 못해도 5번을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네. 어땠을 것 같아요? 고향을 버리고 딴 데로 외양간으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
물이 많은 대로 더 많습니다. 물을 진짜 조금이라도 더 아낄 것 같아요. 저는 물이 계속 나오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소중한 걸 잊고 살지 않았나 느낌이 들어요. 물허벅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 조금이라도 더 담아오려고 했던 소중한 물. 지금은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 쓰는 물의 양이 얼만지 제대로 가늠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물 얼만큼이나 쓰는 것 같아요? 몇 리터? 일단 세수할 때도 쓰고 양치할 때도 쓰고 목욕할 때도 쓰니까 한 5리터? 하지만 놀랍게도 제주 도민 한 사람당 하루 물 사용량은 313리터랍니다. 전국 평균보다 좀 사용량이 많은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출하는 방법이 우리 돈에서 요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량을 우리 돈의 그 중등록성 인구로 나눈 값을 71일 급수장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내 관광객들 그 유동 인구는 안 잡히다 보니까 그 유동 인구가 사용한 그 양도 우리 도민이 사용한 양처럼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국 평균보다 좀 많은 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313리터는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사전 정보 없이 건장한 두 청년에게 2리터짜리 물병을 옮겨 보겠습니다. 옮기시면서 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좀 생각이 되세요? 성인 기준 1년 정도 먹는 양이 되지 않을까? 몇 리터 정도 되죠? 한 200리터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옮기신 물의 양은 정확히 312리터입니다. 제주도 1일 1인당 물 사용량이 바로 313리터가 되죠. 이 청년 진짜 놀란 모양이네요. 그 물이 조금 많다라는 생각을 좀 드셨나요? 예. 네. 이 하루 1일 양이라고 하면은 양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리터 물병으로 환산하면 약 150병이 되는 양. 제주 도민들의 물 사용량은 이렇게 해마다 증가해왔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어떻게 쓰길래 이렇게 많은 양이 될까요? 한 주부의 일상 속에서 실험해봤습니다. 하루에 네. 물 얼마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1인당요? 네네. 한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쓰지 않을까요? 뭐... 최대한 잡아가지고. 먼저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는데요. 싱크대 가득 설거지감이 쌓여 있습니다. 경희 씨는 평상시에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거지를 하려고 합니다. 수돗물을 틀기 시작한 시점부터 바로 시간을 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고 설거지를 마칠 때까지 걸린 시간은 8분 44초. 경희 씨는 물을 얼마나 썼다고 생각할까요? 방금은 네. 몇 리터 정도 쓰신 것 같아요? 느낌상 설거지만 한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얘가 만약에 셋을 때에 하나 정도 썼다 생각하면 그게 하나가 한 3리터? 그럼 이제 물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 볼까요? 3리터짜리 비이커에 물을 받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비이커를 바꾸면서 동일한 시간 동안 물을 받았더니 4분 만에 45리터짜리 양동이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결국 설거지 한 번에 90리터의 물이 하수구로 흘러간 셈입니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어머, 양심에 같이 갈게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정말. 와, 내가 물을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그냥 틀어서 했는데 지금 이게 받아 놓으신 거잖아요. 제가 쓴 물을. 보통 하루 세 번 하는 양치질에는 물을 얼마나 쓸까요? 평소처럼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 양치질을 하고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한번 양치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분.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한 물의 양을 측정해봤더니 1분 만에 7리터 물을 썼습니다. 결국 한 번 양치에 14리터의 물을 쓰고 있네요. 대략 하루에 42리터 정도를 양치에 양치하는 데만. 그러네요. 양치하는 데만. 충격적이에요. 진짜로. 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어놓고 썼던 물이 이 정도 양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정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얘가 옛날 습관이 가끔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양치할 때도 그냥 막 틀어놓고 하고 설거지할 때도 뭐 설거지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솔직히 그냥 틀어놓고 할 때도 있거든요. 아, 앞으로는 진짜 생각을 진짜 해가지고 설거지할 때도 일부러 세제할 때는 그 작은 통에다가 세제물을 따로 받아두고 세제해서 한번 한 다음에 2차로 할 때는 그때만 이게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양치할 때도 필리 양치컵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랑 신랑한테도 양치컵을 꼭 쓰도록 하라고 얘기를 필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물을 아껴 쓰면 실적으로 그 지하수 개발을 그만큼 덜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왜 물이 사용하면 그 하수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 처리장이 요즘 포화 상태라서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안 하게 되는 일거다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자 입장에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지하수를 보전한다거나 아니면 하수 발생량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대로 물 전략을 실천해 주시면 이런 효과를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편리하고 흔하다고 우리는 너무 많은 물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요? 소중한 제주의 생명수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물 절약 실천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제주의 물을 아껴 씁시다.